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어떻게 2020년의 1월 잘 보내셨나요? 참 시간이 빠르죠. 벌써 2월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1월 월말 정산을 하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와 있다? 집에 있으면서? 뭔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1월 월말 정산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저번 달이죠. 사실 지금 2월이니까 읽은 책들을 한번 쭉 쌓아봤는데 11권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적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월 달에도 계속 이제 3일 정도를 일주일에 계속 방송을 쉬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꽤 생각보다 많이 읽었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1월 달에 읽은 책들을 한 권 한 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 뭐 역시나 11권 전부 다 소설이네요. 이놈의 소설병 어떻게 안 고쳐지나? 사실 전 즐기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1월 달에 읽은 첫 번째 책은 짜잔, 헤더 모리스의 아우슈비츠의 문신가라는 책입니다. 잘 보이셨죠? 이 책은 저번 날 이제 북로드에서 책을 보내주실 때 그때 뭐 책을 두 권 원래 보내주시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총 다섯 권인가를 보내주셨어. 한 권 보내주기로 하셨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 아우슈비츠의 문신가도 그때 이 증정용으로 밑에 보면 증정이라 써있어요. 이렇게 받은 책인데 당연히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실화 기반이더라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읽으면 뭐 당연히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와 이거는 좀 많이 끔찍하다고 생각이 드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첫날에 들어갔는데 잠깐 새벽에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주인공이 밖으로 살짝 나왔다가 저 널빤지 위에서 이제 앞서 나와서 화장실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병사들이 그냥 갑자기 총으로 쏴서 죽이는 장면을 본다던가 그런 것들을 보고 주인공이 시시각각으로 뭔가 인간성의 어떤 상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우슈비츠의 이 문신가라고 할 때 이 문신가라는 이름이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주인공은 어찌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죄수 번호? 죄수라고 하기도 그렇다. 어쨌든 그 사람마다 번호를 새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문신으로 새기는데 그 역할을 하게 돼요. 문신가 역할을. 근데 사실상 이 문신가는 어찌 보면은 조력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덕분에 편한 생활을 보장받고 뭐 배급도 더 받는다든지 따로 방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떤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 속에서는 안 좋을 수 있긴 하지만 이 아우슈비츠의 문신가는 본인의 삶에 대한 고민, 내가 살아야 된다는 고민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채감에 의해서 정말 그 와중에서도 이것저것 구해서 막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작품은 뭐 많은 이제 수용소 문학이 그렇듯이 정말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돕고 어떻게 살아남아 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고 역시나 수용소 문학은 어떤 인간의 끝, 인간성의 어떤 끝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참 여러 발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미있게 읽었고 수용소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요 아우슈비츠의 문신가 역시도 재미있게 읽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이게 진짜 실화라니. 진짜 영화 같아요. 아니 영화도 이럴 수가 없을 정도로 스토리가 진짜 영화 같아요. 1월의 두 번째 책은 조지 오웰의 짜잔 잘 보이나요? 카탈로니아 창가입니다. Homage to Catalonia.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세이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다 소설이라고 했는데 요 한 권 소설이 아니네요. 요거는 조지 오웰이 썼던 스페인 내전을 조지 오웰이 이제 실제로 참전하면서 그 경험을 그대로 살려서 쓴 에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에세이이긴 한데 카탈로니아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조지 오웰은 실제로 어떤 전체주의에 반항하는 이 전쟁에서 어떤 혁명군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어떤 전체주의 파시즘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역시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전쟁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되게 많이 줘요. 근데 그게 더구나 소설이 아니라는 점. 소설이 아니라 정말 한 작가, 조지 오웰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작가가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경험을 그대로 살렸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전쟁의 참혹함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전쟁을 둘러싼 어떤 권력 싸움,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부조리들, 부당함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실제로 이 당시의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이 상황들, 어떤 권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명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조지 오웰의 이 카탈로니아 창가로 인해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시선을 던져줬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근데 좀 출판 거절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이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당시 스페인 내전 같은 경우는 많은 지식인들이 참여한 전쟁이니 만큼 단순히 어떤 스페인의 내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였거든요. 역사적인 상황을 봐도 그거는 어찌 보면 이 조지 오웰이 참전한 이유도 당연히 인류에 대한 어떤 부채감,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에 반대해야 하는가, 어떤 것에 찬성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참전한 것일 테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참혹한 전쟁의 모습, 생생한 전쟁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그게 뭐 어떤 스펙타클하고 총알이 빗발치고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진짜 전쟁의 참모습 있죠. 지루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무효한 싸움,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조지 오웰은 실제로 목 관통상도 당해요. 관통상. 그래서 당시에 말을 못할 것이다 라는 판정도 받았었는데, 이후에는 다시 이제 목소리를 회복하고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들이 정말 잘 녹아져 있고,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뭐 여러 면에서 조지 오웰의 어떤 식견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1984 동물농장을 비롯해서 정말 대단한 작가임에 틀림없는 조지 오웰인데, 에세이도 너무나 잘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주제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스페인 내전? 그것도 뭐 전쟁 이야기? 지금과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관심이 안 생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읽어보면서 저는 참 훌륭한 에세이, 에세이로서도 참 훌륭한 글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이 생기시다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뭐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 작품은 파스칼 키냐르의 짜잔, 빌라 아말리아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이제 여자 주인공이 당시에 남자친구? 뭐 남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의 외도, 거의 남편에 가까운 좀 나이가 많은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걸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몰래몰래, 집도 자기 거였거든요. 몰래몰래 다 준비해서 집도 싹 팔아치우고, 안에 있는 뭐 가구들부터 다 팔아치우고 잠적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어떤 내적으로의 삶의 어떤 여행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빌라 아말리아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작곡을 하는 여자예요. 작곡을 하는 여자다 보니까 작품 내 속에서 상당히 예술적인 면모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작곡, 노래와 관련된, 음악과 관련된 황홀경에 가까운 경험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아무튼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기존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과 완전히 어떤 전후, 이제 이전의 맥락 없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알게 되는 여러 경험들, 느낌들, 뒤에 살짝 나와 있지만 그것은 다른 시간이리라. 그 시간을 다른 여인이 살게 되리라. 그 시간은 다른 세계에 존재하리라. 그 세계가 다른 삶을 열어주리라. 이렇게 좀 한마디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처럼 어떤 기존 세계와의 이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따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키냐르 작품을 저는 이번에 처음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아주 막 쉽게 너무 다 이해 잘 되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의외로 책장이 잘 넘어가서 그건 또 신기하기도 했던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뭐랄까 기존의 삶을 개선하고 고치는 것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 분들, 그러한 재탄생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의 영감이 될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번째 작품은 성석재 작가의 짜잔, 첫사랑이라는 작품입니다. 잘 보이나 이게? 성석재 작가의 첫사랑. 처음에 옛날에 이거 샀을 때 장편인 줄 알고 샀었어요. 장편인 줄 알고. 근데 아니더라고.
단편집이었어. 그래서 안에 보면은 여러 단편들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성석재 작가의 글은 제가 이전에 메리도 괴리도 없이 라는 작품, 역시 그것도 단편집인데 그거를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석재 작가가 원래 약간 뭐 별명 같은 걸로 스토리텔링으로 되게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이야기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야기 들려주는 듯한 느낌이 되게 강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일전에 천명간 작가의 고래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 성석재 작가도 약간은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아. 어떤 고래라는 작품에서 보여주는 환상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이야기 자체가 누가 이제 옆에서 들려주는 듯한 이야기가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반복되는 이미지 캐릭터들이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깡패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는 게 있긴 한데 뭐 일단은 이야기 자체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책장도 잘 넘어가는 편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표제로 정해진 첫사랑이라는 단편은 마지막에 실려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 첫사랑 단편 같은 경우는 동성애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것조차도 아주 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옅은 바람 같은 느낌? 옅은 봄바람 같은 느낌의 첫사랑 이야기 정도로 기억이 좀 드네요. 성석재 작가의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뭐 있으시겠죠, 당연히. 저는 아직은 많이 읽어보진 않아서 투명인간 일단 장편을 읽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편을 투명인간이라는 장편을 사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단편집 가볍게 한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성석재 작가의 그 어떤 스토리텔링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미리도 괴리도 없이나 이런 첫사랑 같은 작품 살짝 들춰보시고 이런 어떤 문체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네요. 그죠? 1월의 다섯 번째 작품은 뭐 많이 유명합니다. 짜잔.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 요거는 영화도 되었었죠. 영화는 상당히 평이 안 좋던 것 같았는데 맞나요? 전 영화를 잘 보지 않아가지고 영화로 보진 않았는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 영화 포스터도 제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고 송혜교가 나왔던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남자 배우는 누구였지?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두근두근 내 인생의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살짝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한 10대의 부부가 10대의 남녀가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돼요. 속도 위반으로. 그래서 이 10대 나이면은 사실 부모가 되기엔 너무 이른 나이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막상 그 이제 부부가 낳게 되는 아이 같은 경우 조로증이라고 해서 일찍 늙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신체 나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보다 훨씬 빠르게 늙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오는 어찌 보면은 유쾌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아이의 태도가 상당히 유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문체적인 것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또 이제 슬픈 이야기니까 마지막에 결말쯤 갔을 때는 좀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슬프긴 하더라고. 근데 의외로 저는 사실 김혜란 작가의 작품을 다른 작품 뭐 유명한 거 많잖아요. 제가 기존에 느꼈던 김혜란 작가의 이미지는 상당히 진중하거나 약간 농담기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근데 이 작품에선 상당히 농담도 많고 정말 무겁고 슬픈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가볍게 웃으면서 그렇게 넘어가시는 걸 보고 와 의외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제가 몰랐던 모습이긴 하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생각보다 재미있게 읽었고 책장도 진짜 빠르게 넘어갔고요. 마지막에 또 울컥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작품이긴 한 것 같아요. 유명하지 않나? 그죠? 두근두근 내 인생. 뭔가 비슷한 제목의 웹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내 심장을 향해 살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자, 1월의 여섯 번째 작품은 짜잔. 포로스터의 기록실로의 여행입니다. 기록실로의 여행. 이 작품 되게 독특했어요. 이 작품이 독특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한 이제 방에 방 구조도 잘 몰라. 블랭크라는 노인이 갇혀 있어요. 근데 그 노인은 여기가 자기가 왜 갇혀 있고 지금 이 방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책상이 있고 거기에는 뭐 원고들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한 명씩 막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한테 막 말을 걸어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전형적인 어찌 보면 약간 추리 느낌도 나고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요, 이 블랭크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 근데 그 이름이 포르스터의 작품을 기존에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친숙한 이름이에요. 대부분 포르스터의 다른 작품들의 주인공 및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마치 그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이 블랭크란 노인이 뭐 자기가 파견한 요원들 뭐 이런 식으로, 아 내가 그런 사람들을 파견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따지자면 이 작품은 작가의 이야기인 거죠. 이 블랭크가 폴 오스터가 되는 거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블랭크가 파견했다는 여러 요원들은 이 폴 오스터가 썼던 많은 작품들, 한마디로 작품 속으로 파견을 보냈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기록실로의 여행이라는 말이 제목이 좀 이해가지 않으신가요? 기존에 본인이 썼던 작품들, 그 기록실로의 여행, 어찌 보면 뇌 속의 이야기들을 꺼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포르스터 작품을 기존에 한 네다섯 권 읽었거든요. 지금 또 안 읽은 게 한 네다섯 권도 쌓여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그런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할 때마다 상당히 재미있다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만약에 포르스터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나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읽으셨다면은 여전히 좀 알쏭달쏭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포르스터 작품을 다른 것들을 막 읽고 약간 종합적인 의미에서 읽어도 좀 재미있던 작품이 아니었을까? 그 형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참 참신해서 작가가 자기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 속에서 인물들을 다시 소개하고 그걸 또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 거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언제나 포르스트의 작품은 페이지가 너무 잘 넘어가고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제가 포르스트 작품을 벌써 10권을 넘게 갖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사? 포르스트 작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포르스트의 기록실로의 여행이었고요. 그 다음은 짜잔, 보이시나요? 김중혁 작가의 펭귄 뉴스라는 작품이에요. 김중혁 작가의 펭귄 뉴스, 보시면 펭귄 뉴스, 요거는 중고로 산 건데 펭귄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상당히 귀엽게 작은 펭귄들이 막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요. 옆에 보면은 요 작품은 사실 제가 생방에서 읽는 모습은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 생방을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면 1월달에 이런 작품 읽은 적 없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서울에 저번주에 올라간 김에 해서 잠깐 책 읽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보통 한 권씩 들고 가거든요. 요 책을 들고 가서 서울에 가서 다 읽었어요. 요거는 일단 단편집이고 애초에 잘 읽힐 것 같긴 했어요. 왜냐면은 표지 자체가 뭔가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 않다는 느낌? 펭귄 뉴스라는 제목도 그랬고, 그래서 잘 읽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읽혔고요. 그래서 올라간 김에 다 읽었습니다. 근데 또 원래 예상했던 것만큼 아주 가볍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김중혁 작가의 글을 한 번도 안 읽어봐서 좀 궁금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요번에 들으니까 밀리의 서재 종이책? 엊그젠가 이제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밀리의 서재 종이책, 단독 종이책 구독 서비스에 김중혁 작가의 내일은 초인간인가? 초인간인가? 뭔가 어떤 책이 어쨌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책도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초인간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내용이 좀 궁금해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표지가 상당히 귀엽고 의외로 그냥 술술 잘 읽혔던 작품입니다. 네, 이거 읽으면서 약간 옛날에 글 쓰던 게 생각이 났어. 당연히 저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떤 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제가 옛날에 글 쓸 때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말이 되게 조심스럽네. 제 주제에 무슨 마무리가 애매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쇼. 그 다음 몇 번째예요? 여덟 번째인가요? 1월의 여덟 번째 작품은 짜잔, 이청준 작가의 매잡이. 매잡이입니다, 매잡이. 이청준 작가의 매잡이. 뭐 이청준 작가를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미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뭐 항상 추천드리는 작품, 당신들의 천국, 뭐 소문의 벼, 이청준 작가의 단편집은 그냥 재밌으니까 읽어보셔도 된다라고 항상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일단 저는 항상 이청준 작가 하면 당신들의 천국을 먼저 추천드리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중단편선이 사실 정말 많아요. 이청준 작가의 전집이 거의 한 30권 되지 않나? 아무튼 글을 되게 많이 쓰신 분이라서 읽을만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요거는 이청준 작가의 전집 두 번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문제에서 나온 병신과머저리라는 전집 첫 번째 시리즈였고, 요거는 두 번째 매잡이었는데, 역시나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고요. 재미있습니다. 물론 글 자체가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약간은 올드하다? 요즘 안 쓰는 표현들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오래된 작가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어두운 편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분위기를 좀 밝은 작품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청준 작가의 글이 다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 매잡이라는 거는 조금 어두운 편이니까 그거는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메인이 되는 이 매잡이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제가 실제로 한번 살짝 요약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줘봤는데,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는 뭔데?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청준 작가의 글은 계속 읽어나갈 생각이고요. 뭐랄까, 단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뭐 정석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잘 쓴 단편, 뭐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어서, 저도 언제나 글에 대한 욕구, 욕망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좋은 작품을 읽고 싶다, 잘 쓴 작품을 읽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이청준 작가의 글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월에 아홉 번째 작품은 짜잔, 그레고리 머과이어의 위키드 1권, 알파베와 글린다, 맞네? 엘파바와 글린다, 죄송합니다. 엘파바와 글린다라는 위키드 1권입니다. 이 위키드 1권 같은 경우는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즈의 마법사의 오즈의 시각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초록 마녀 이야기. 초록 마녀가 오즈인가요? 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즈의 마법이 보통 뭐 도로시 이야기, 뭐 허수아비, 사자, 나무꾼 막 이렇게 막 가잖아요, 같이.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초록 마녀, 이 초록 마녀, 아직은 이 내용 중에서 마녀라고 할 만한 부분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초록 여자의 이름이, 주인공의 이름이 엘파바였고요. 역시 이제 요거는 위키드 같은 경우 당연히 판타지예요.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니까 판타지인데, 약간 해리포터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해리포터는 확실히 청소년 판타지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읽으면서 뭐 유치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느낌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위키드 같은 경우는 약간 성인용 판타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의 성인용이란 말은 야하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의 무게감이라든지 어떤 수위 이런 것들이 약간 성인들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6권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재 1권을 읽었는데 2권을 사야 되는데 나가기가 귀찮아. 중고서점 가서 이건 구하러 가야 되거든요. 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뭐 쑥쑥쑥쑥 넘어갈 수 있는 작품이고, 판타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좋아하시리란 생각이 들고, 저도 간만에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좀 나중에 2권, 3권, 4권 보이면은 사서 읽어보도록 하려고요. 자, 마지막 열 번째 책인데 마지막 일부러 빼놨는데요. 요 두 작품은 일단 무조건 추천하는 작품이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제 방송에 자주 오신 분들은 리뷰도 준비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작품입니다.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에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드물긴 하지만 아직 그 읽었을 때 재미의 어떤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마거릿 애트우드의 짜잔, 증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시녀 이야기도 1월달에 같이 읽었어요. 짠. 참고로 이 시녀 이야기는 1985년에 나왔던 마거릿 애트우드의 작품이고, 요거는 34년 만에 후속작, 증언들 시녀 이야기의 후속작으로 나온 작품이에요. 대단하죠? 34년 만에 후속작이라는, 그죠? 나중에 리뷰 영상이나 이런 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이 시녀 이야기는 디스토피아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좀 억압받고 출산과 어떤 생식의 문제로 여성들이 이제 시녀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찌 보면 대리모에 가까운 일들을 하게 되는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는 이런 시대를 담고 있는데 시녀 이야기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제가 보통 시녀 이야기 추천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정도인데 증언들 역시도 저는 예약 구매해서 바로 2018년 말부터 증언들 저 테스트먼츠가 나온대 해외에 너무 기대된다 라고 기다렸는데 바로 구매해서 읽어보았고 3일 만에 읽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600페이지거든요 이건 한 500페이지 400페이지고 근데 뭐 너무 잘 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신여 이야기나 증언들 많이 들어봤는데 분량이 너무 길어서 아직 도전을 못하신다 그냥 읽어보시면은 분량이 크게 걱정되지 않을 수준으로 상당히 거의 장르소설 느낌으로 빠르게 읽히고 또 그 내용들이나 어떤 문학성 이런 부분들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아무튼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1월에 읽었던 두 권 시녀 이야기와 증언들 단연코 추천드리고 싶고요.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나중에 리뷰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참고로 이 시녀 이야기 같은 경우는 리커버판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 사놔서 요판 뭐 리커버판도 가지고 싶네요. 그렇지만 다시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지금 아마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단권 단권 사는 것보다 세트로 사는 게 진짜 싸더라고요. 거의 2만 원밖에 안 할걸요? 두 권 합쳐서? 지금이 약간 기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직 구매 안 하셨다면은 세트로 빠르게 구매해보시면 어떨지 이렇게 오늘도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두두의 시녀 이야기와 증언들까지 11권의 책을 읽었네요. 1월달도 적지 않게 읽었습니다. 어떤 생방이 많이 줄었다는 점에 비하면은 적지 않았던 양인 것 같고요. 사실 뭐 많은 작품들을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아우슈비츠 문신가도 생각보다 재밌게 읽었고 호탈론의 창가도 너무 좋았고 빌라말리아는 제 취향이긴 했는데 요거는 추천드리기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잔잔한 작품이기도 하고 뭐 첫사랑 뭐 두근두근 내 인생 재밌게 읽었고 기록실로의 여행은 포로스터를 좋아하니까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김정희 작가 글도 재밌게 읽었고 매잡이 괜찮았고 위키드 좀 가볍게 읽는 느낌으로 좋았던 것 같고 증언들 신여 이야기 너무나 좋았고 요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1월 독서는 어떠셨나요? 저와 혹시 함께 읽으셨다면은 어떻게 1월에 즐거운 독서를 하셨을까요? 언제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새해 보통 목표를 이제 독서로 많이 잡으시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2월이라고 해도 아직은 새해 버프가 남아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독서 계획하신 게 있다면은 꾸준히 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혼자 있는 게 좀 외롭거나 하시면은 뭐 제가 저녁에 생방송하는 날들이 좀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같이 읽어보시면은 뭐 다른 건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독서량이 늘 거라는 말만큼은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와서 그냥 책 읽다 보면은 그냥 절대적으로 책 읽는 양이 늘어나서 뭐 독서량이 안 늘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저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책을 읽는 그 습관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잠깐 막간을 이용한 제 방송 홍보였지만 요즘 이제 한창 제 방송 와주시고 많이 말씀해 주시고 같이 새벽을 같이 보내는데 너무 다들 감사해가지고 갑자기 좀 말이 하고 싶었어요. 언제나 찾아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생방이 아니더라도 영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락서도 홍보하시고 소설 읽니 소설 좀 읽어봐라 락서 채널 좀 봐봐라 이렇게 홍보해주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겠지만 그런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그러면은 1월 월말정산 여기서 딱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2월 독서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좀처럼 잘 되진 않네요. 2월에는 역시 목표는 10권 10권 전후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2월 독서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아시죠? 무슨 말 하려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꼭 손 소독제 손 씻기 꼭 생활화하시고요. 부디 건강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독서하시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